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수원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정부 지침 준수와 원자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배제 없는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사회견을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순서는 먼저 김종훈 국회의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고봉주 노동조합 박영규 부위원장의 노동조합 측 모두 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선 안전관리지회 박상희 지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혹시 기자님들 질의응답 있으시면 기자회견 마치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부터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추진이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험을 외주안 안 된다. 생명과 안전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 하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긴 시간을 사실상 기다려왔습니다. 산자부도 그렇고 한수원 또 원안이 다 물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협의하고 논의 중이니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짐이 심상찮습니다. 조만간에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범위를 정한다고 1년입니다. 계획한다고 1년, 논의한다고 1년. 한수원은 정규직화할 테니 기다려달라고만 했습니다. 함께 논의하자고 기다려달라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희망 고문을 당한 셈입니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분야, 비정규직들은 우선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현장 노동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방사선을 다루고 한수원을 정비 유지하는 업무가 생명 안전성과 관계없는 일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한수원 방사선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수처리 노동자 등 한수원의 정규직과 대상 제외 논의 당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잦은 고장과 부실 시공으로 국민적 불신을 안고 있는 한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과 논의에서도 원자력업계와 협력업체 사장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고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불신 또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상시 지속 생명 안전 분야의 업무가 아닌지 기자 여러분도 이분들의 발언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한수원 측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얼마나 소극적이고 원자력업계와 협력업체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자 발전문과 이현장을 맡고 있는 박영규입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나라의 그 이 생명 안전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이 기업을 얘기하면은 한수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수원에 약 7,5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시설 운영 분야, 경비와 시설 운영 분야는 약 2,300명은 이미 자회사로 이 전환을 합의하고 했고 빠른 12월 1일부터 이 자회사 전환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발전 설비 분야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수처리, 원전 수처리 분야, 그 다음에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가 전환 제외도 되고 용역을 유지하고 있겠다는 한수원 입장은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핵심 업무를 민간 용역으로 두고 시설관리 유지 운영 분야가 이 자회사로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서가 이렇게 전환 배제가 된다는 것은 정부의 지침을 역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김영균 특조위의 권고사,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그런 결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위배하는 정말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27일 날 한수원에 이 전환제가 되고 있는 우리 그 수처리 그다음에 원산선 방사선 안전 관리 우리 조합원들이 집중하는 집중 결의 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정부 지침을 거부한다면은 저희가 12월 중에 파업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문제를 부각하고 관철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자님들 적절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있게 보도를 담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방사선 안전관리 회장 박사입니다. 한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 분야와 발전 운영 수처리 분야 방사선 관리 분야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 방사능 피폭의 위험을 무릅쓰고 원자력 발전을 위해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한 한수원의 3개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수원의 일방적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한수원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6개 분야의 협의체 중에서 경비 분야와 일반 분야, 식당, 소방대 분야를 제외한 3개 분야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한수원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한 컨설팅 결과인데 그 내용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실 컨설팅일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2017년 8월 정부에 보고했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는 발주자 맞춤형 컨설팅 결과에 불과하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전환 대상과 방식, 시기 등을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수원이 일방적인 입장만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 지침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한수원의 정규직 전환 거부 두 번째 이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전 업무 외주 금지 범위와 생명안전 분야를 결정해 주지 않아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2019년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원전 업무 외주 금지 범위와 생명안전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일 뿐 한수원의 정규직 전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 범위와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한수원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3개 분야는 한수원이 제공하는 장비, 설비, 자재를 이용하고 실제 기술력은 용역 노동자들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윤을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구조로서 용역업체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전락한 실정이다. 2018년 10월 한수원 정규직 전환팀의 방사선 관리 분야 자회사 전환 입장 번복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분야별 담당 부서가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용역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한수원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원전 업무 외주 금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 공약 중 하나인데 집권 3년차에 아직 범위조차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하게 원전 업무 외주 금지 범위를 결정하고 관련법 개정 등의 실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수원이 거부하고 주무부처가 직무유기로 일관한다고 해도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3개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분노를 모아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사상 초유의 원자력발전소 전면 파업투쟁까지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규직 전환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한수원에 있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수원은 정비 분야, 발전 운영 수처리 분야, 방사선 관리 분야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제외 입장을 철회하라. 둘, 한수원은 원안위와 산자부 핑계를 대지 말고 정부 지침에 따라 3개 분야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한수원은 공공연대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11월 27일 면담에 응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라. 2019년 11월 18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일동 이상입니다.